우리 리더 권일영 항상 우리 팀의 기둥으로서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앞으로는 저도 형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되고 형한테 또 다른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팀원이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건일이 형! 아, 건일이 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진짜 동생들이 즐겁게 해주려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즐거운 존재로 만들었잖아요. 항상 너무 든든한 형이고 형 사랑합니다. 믿고 있어요. 건일이 형, 정말 리더라는 그 자리가 그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저희 모두가 어려운 자리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형이 그렇게 묵묵하게 형의 자리에서 또 저희를 잘 돌봐주고 그리고 또 형으로서, 친구로서 이렇게 잘 지내줘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. 정말 그냥 항상 감사하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직접 하기엔 또 형은 형이 되게 힘들었잖아요. 형 가족에서는 막내이기도 하고 형 대학교에서도 엄청 형들과 지내다 보니까 막내인 게 익숙한 사람인데 되게 저희를 위해 노력하는 요즘 따라 그런 생각들을 하면 울컥하는 게 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. 아니 자꾸 형 칭찬으로 가는데 아 진짜 이게 아부아부가 아니고 진짜 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끼고 좋았다. 아이 허그를 좀 해야겠구나. 여기 아 천천히 오래오래 갑시다. 네. 어제도 크게 느꼈고 이 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건데 정말 배울 점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고 드럼도 너무 잘 치고
그런 부분이 너무 멋있었고. 건일이 형, 우리가 활동을 한 지는 1년이 됐지만 우리가 벌써 만난 지는 3년이 더 넘었어요. 진짜로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정말 그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 행복했던 날, 뭐 슬픈 날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안 맞아서 다퉜던 날도 있고 정말 다 단단했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리더로, 우리의 영원한 형화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해요. 정말 고마워요.